자, 오늘은 뭐 그렇죠. 비도 오고 예, 관중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관중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선수들 관중들이 있을 때 조금 약간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모의고사 네. 성격이거든요. 어떨게? 역습 준비를 했으면 역습도 화대 대범! 이장군입니다. 머리! 반대쪽으로 머리! 길게 뿌려줍니다. 잠깐, 가운데! 모태범, 헤딩으로! 아, 놀아! 가만! 위험한 포스였어요. 예, 자, 승관석 다시 뺏겠습니다. 박찬 돌파잖아요. 올려주고! 88번 여선수가 저 청주 메시가 되는 선수거든요. 네네네. 들어간다, 장군! 한 번! 어, 뭐 어떻게 잡지만 관리도 좋네요. 오, 돌파 됐습니다. 오지훈 선수가 올려주고 그러나 찬스! 사이드 받아줘. 박지훈 받았습니다. 자, 이거죠. 오늘 배웠던 거예요. 빠르게 카운터 때 가야죠. 네, 한 번에. 안돼요. 업사이드예요. 예. 유영규 선수가 지금 라인 브레이크가 좀 안 됐어요. 먼저 나와 있어요. 두 걸음쯤. 은규야. 보고 들어가, 급해. 네. 태범아, 누가 봐도 옵사이드면 안 줘야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잖아. 우리 안 급해. 해. 뒤에. 뒤로 빼. 올라와. 지금은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는 임남규 선수가 지금 미드필드까지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저... 자, 임남규 오늘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지원! 안 돼! 끝까지 잘 잡자. 퍼스트 터치. 쏘리. 오케이. 괜찮아. 태범아 나가도 돼. 받자! 오케이, 컴퓨터! 됐어요, 엄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어! 주셨거든요. 야, 여기서 지금 두 명을 동시에 제끼면서 전 좀 더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슈팅 갔어요. 감각인데요. 골키퍼가 나온 각도를 보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구석으로. 와, 코너로. 민우는 3백의 오른쪽 눈치가 나두니까 항상 좋아. 이거는 프로 꼬기도 좋은 것 같아. 그래. 아니, 때려야 돼.